안녕하세요. 아놀동 선생님의 파파라치 치어리더 홍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아놀동 선생님의 챌린저 며칠 서지? 잘 모르겠는데 네, 65개씩 한다고 하니까요. 선생님 찾아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Everyone? 선생님 오늘 몇 개씩 하시는 날이죠? 오늘이 그 아놀동과 함께하는 몸짱 만들기 챌린저 스쿼트, 크런치, 푸시업 12일차예요. 12일차. 아, 그러면 12일차? 1일차에 10개로 시작했고 매일 5개씩 뿌렸으니까 오늘 65개입니다. 혹시 요즘에 영상이 안 올라오셨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셨다면 그거 도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영상이 안 올라와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를 위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했습니다. 했는데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오늘 또 제자 선영이가 시간 내서 이렇게 찍어주니까 65개 하는데 제가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예? 한 번에. 한 번에 못 하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 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면 실패 지점을 계산해서 65개를 맞춰야 되니까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푸시업부터. 자, 준비. 개수 이쁘게 쉬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 40개. 일단은 40개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런치 해보겠습니다. 크런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하나, 둘, 셋, 넷. 복근은 끝! 자, 이제 스쿼트, 하고 푸시업을. 예, 힘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만만치 않네요. 다섯. 여러분들 여섯, 이것만 열심히 따라하셔도 100일 되면 다 멈짱이 될 것 같아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힘든데요. 여덟, 아홉, 스물. 어, 이거 쉽지 않아. 그렇지 않아.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은 거 스물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11차 챌린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 없다고 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거고, 저는 영상이 안 올라오면 매일 하는 거니까 선영이가 왔을 때 또 이렇게 영상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건강이 정말 잊지 마시고 오늘 아무 날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올동이었습니다. 아~